던 주일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특별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온 백성에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백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백성 그러면 우리는 국민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국가 그리고 족속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온 백성, 온이라는 단어,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갔는데 이 말은 모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라는 말은 모든 국가, 모든 족속, 열방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모든 족속에게, 열방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말씀 1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함께 읽었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소개해드렸던 누가복음의 천사가 증언했던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기 예수 우리 구주의 탄생하심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찾아오시고 탄생하신 이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우리 구주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특별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길로서는 멸망할 인생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통로가 되어주시고 그 권능의 이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이 그러했던 것 같이, 노아의 후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도 영원한 형벌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멸망할 만한 인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더니 마침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언약대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의 유일한 구원의 길 복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두 가지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떠나라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런 말씀이고 또 다른 명령은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확증하지 않으시면서 하여간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자녀의 복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 정말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지금 현재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들이 번성하고 잘 돼서 큰 민족 될 것이다. 그렇죠.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된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도 나는 복된 자였다 복된 부모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부모된 이들이 신앙의 계보를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생활 해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또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떨쳐보려고 할 때는 거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벨탑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의 힘을 좀 널리 알려보자. 그 일이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유명하게 하실 때에 나는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성도들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지만 만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저주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친히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보호하심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을 주신 것이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웃 속에 잘 되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도들이 가는 곳에 하는 일에 이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그 이름 외에는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마침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왜 이런 복을 받게 됐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격이 훌륭해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는 더 좋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격이 완전한 인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계속 살펴나가면 아브라함의 약점이 여지없이 노출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하고 살펴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한 일, 위대한 일, 큰 일을 한 거 이제 앞으로 읽겠지만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이 있다든지 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실 때 그런 줄로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념을,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말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 근거 없이 낙관적인 기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손해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신념을 갖게 됐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념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아는 것, 그래서 생긴 신념,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을 때, 후손도 없을 때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게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또 동시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두 가지 다른 것으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같은 것입니다. 믿으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고 행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또 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떠나면 어떤 손해가 오는가, 또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그것이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되겠는가, 이런 것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그리고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뢰함으로 따르게 될 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부부가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원리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부부가 정말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행복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부에게 약속하신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렇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지, 고개는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한 부부의 그 복을, 그 맛을 결코 이해할 수도 맛볼 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을 오늘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다면, 혹시 내가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만약에 내가 입술로는 믿는다,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고백과 함께 따라가는 삶의 발걸음이 내게 없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참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지난주에 데라의 얘기를 살피면서 당시 고대에는 고향 떠나는 게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좀 괴롭히려고 그게 취미셔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너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요청하시는 강력한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발걸음을 옮겨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처음부터 굉장한 믿음, 완전한 믿음 아니었습니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말씀은 말이죠. 그 과정에 믿음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믿음의 한계도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믿음 가운데도 회의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순종 속에도 불순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그런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그 결단, 그 첫 발걸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첫 테스트를 할 때 12초 나르다가 떨어졌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거죠. 12초 나르는 비행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비록 불완전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압니다. 처음으로 자동차 만들어서 주행했을 때 그 테스트할 때 시속 3.2km로 갔다 그래요. 시속 3.2km. 사람이 한 시간에 얼마나 걷습니까? 사람이 걸어도 뭐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거리. 당시 마차보다 비교도 안 되게 천천히 털털거리고 가는 자동차를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불완전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출발했던 그 첫 발걸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의 삶을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돌 쌓는데 선수였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제단을 얼마나 멋지게 돌로 잘 쌓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새로운 환경, 어떤 자리인지 알 수 없지만 바로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여, 주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만 지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든지 다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그 자리에서도 단을 쌓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예배하게 돼 있고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복은 물론이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복이 나쁜 것 아닙니다. 뭐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복 얘기만 하면 거부반응으로 듣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세상 복만을 추구하고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 큰 오류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세상의 복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고 이제 그 낯선 길을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여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의 복, 사역의 복, 사명의 복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복을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 원하시고 세우기 원하시는 그 자리,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런 줄 알았던 아브라함, 말씀하신 것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던, 순종했던 아브라함,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누구도 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온 민족 열방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벌써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기쁜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은총, 이 소식, 이 복음이 심판에 이를 것이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 선포하게 될 때 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판과 영원한 형벌만이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들려주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심판을 하나님께서 면케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어떤 겁니까? 복음 되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 아브라함처럼 예배할 뿐만 아니라 외치는 자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을 이웃들에게, 열방들에게 흘려보내시겠다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향하여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선물 교환도 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말도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성탄절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특별한 은혜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기 예수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복음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복음 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며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기꺼이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복음 없이는 멸망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이고, 아니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통로가 막히면 그 막힌 통로 때문에 그 복이 흘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막힌 자로 주저앉아 있으면 그 복음이 나에게는 왔지만 막힌 관계로
그 복을 받지 못할, 그래서 멸망할 사람들이 수없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번 주간 한 주간 지나면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돌아보십시다. 어쩌면 우리끼리 고맙습니다 그러고 선물하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의 생각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선물을 좀 전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시작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바람을 갖고 여기 서게 됩니다. 뭐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은 생에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 그 허락하신 복음 앞에서 정말 감사로 귀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의 근원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백성 누구에게도 소용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고 이미 죽은 자여서 결국은 내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들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의 복음 되심을 선포할 사명자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서 즉시 순종의 발걸음 연약해도 옮겼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고 온전치 못해도 오늘 지금 여기서 작은 발걸음 하나 순종으로 옮겨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베푸신 그 은총 때문에 복의 통로로 일어서서 열방을 끌어안고 그 복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